이거 막 몸에 바르고 어디 바를 건데? 그러면 어디 바를 거냐고요? 어디 쓸 건데? 엉덩이요. 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우리 컨텐츠는 우리 규신님께서 주최해 주신 우리 제가요? 미스터리 그냥 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했었지. 아, 좋습니다. 예. 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는 말 듣고 좋아요 하면서 제가 그냥 마음껏 만들어 본 미스터리 맞아요. 셀러 컨텐츠입니다. 와! 자, 이 미스터리 셀러는 이제 런닝맨에 나왔던 이제 게임 중 하나인데요. 간단합니다. 앞에 한 사람이 나와서 설명하는 그런 컨텐츠인데, 이제 앞에 화면에 정답이 나오는데 앞에서 설명하는 사람은 이게 뭔지 몰라요. 앉아있는 4명은 앞에 물건이 뭔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와, 한 지금 진짜 명은 이제 해보고 그걸 모르는 싶었는데. 상태에서 이제 이 제목과 맞게 셀러, 말 그대로 이제 판매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홈쇼핑의 쇼호스트처럼 판매를 이제 하시면 되겠고요. 점수 주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3분씩 설명할 수 있는 시간 드릴 건데, 이 제품의 종류 맞추면은 2점, 그리고 정답을 맞추면 3점을 드릴 거고요. 제품에 맞는 설명을 하면은 할 때마다 이제 1점씩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근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품과 맞는 설명의 점수의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기준 아래에서만 그것만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 설명을 듣고 질문을 계속해서 오갈 수 있으니까 자유롭게 토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다른 의자에 앉아있는 나은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쇼호스트처럼.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이 제품은 하시면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이 아직 안 했어요.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 마음이 급하네. 얼마나 팔고 싶은 거야? 자, 그럼 가겠다. 아직 준비 무슨 물건일까? 시작. 뭘까? 와, 이걸 팔로 나오셨다고요? 하세요, 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물건을 하나 판매하러 나왔는데요. 아, 지금 이 시대에 제일 핫한 물건을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심심함을 느끼시는 분들 예? 많으시잖아요. 네. 네네네. 이거 집에서 혼자 놀다가 좀 심심한데 할 만한 거 없나 하시는데 예? 이제 사용해보셨나요? 아이, 그럼요. 제가 맨날 쓰고 있는 건데 맨날요? 하루에 몇 번이요? 하루에 적게는 뭐 5번 쓰는 어휴, 분들도 잘못 쓰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뭐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 이 물건을 사용하고 나면은 이제 활력이 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이 지루하셨던 분들, 이 물건을 만나고 난 뒤부터는 이제 너무 이제 요즘 살맛 난다. 살맛 난다. 살맛 난다. 와, 그 정도라고? 님 저희 나라 사람 아니죠? 인생 생각이 돈다. 이거 미친 누구에게 거 특히나 선물하면 좋나요? 요즘에 이제 건강을 좀안 좋다 하시는 부모님께. 선물해드리면 이만큼 또 효도 선물이 없거든요. 엄마 미안해. 효도 선물. 그러면은 오늘 네. 끝나고 나서 선물하실 의향이 있나요? 아, 그럼요, 그럼요. 인증 부탁드립니다. 자, 시간 다 됐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앞에 저 화면 익히 눌러보시면 됩니다. 진짜 실망이네요, 나은님. 궁금하다, 궁금하다. 이런 걸 팔로 나오셨네. 아, 하루에 다섯 번씩. 이거 부모님한테 선물하고 인증해야 돼요. 만개 나옵시다, 만개님. 안 사요. 아니, 할 것도 안 왔는데. 시작!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판매할 거는요, 정말 몸에 좋은 겁니다. 오! 몸에 몸에 좋나요? 너무 어이없어서 침이 나왔어. 몸에 좋고 맛도 좋아요. 드세요? 아, 그쵸, 이거 하면서, 에이, 그럴 수 있죠. 네. 뭐라는 거야, 근데 김럭키.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해, 근데. 사람들이 맛있게 사용합니다. 아, 맛있게 사용한다고요? 많이 먹고요. 예. 먹죠, 진짜? 저는 한 일주일에 한 번꼴로 먹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드세요, 보통? 보통 뭐, 돈다리인데 돌려먹기도 하고. 이거 잘안 녹지 않아요? 괜찮아요, 먹을 만하게? 아, 원래 입에서 녹여 먹는 거예요. 아, 약간 개껌 같은 느낌이구나. 어디서 구할 수 그냥 있나요? 어디서 구할 수 있냐고요? 네. 그냥 동네 지나다니면 그냥 구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마기님. 예? 대체 어떤 동네 살고 계신 거예요? 아니, 이거 모든 여러분들 동네 다 있을걸요? 무슨 소리세요? 미친 소리 하네요? 자, 시간 다 됐습니다. 매운 맛을 좋아하네, 마기가. 다음
가운데에 있는 화면 눌러보시면 됩니다. 안에 있어도 이상하긴 해. 아, 고담 시티에서. 아, 나 무서운데. 씹는 맛 좋긴 해. 아, 만개님의 설명 점수 있나요? 0점 드리겠습니다. 진짜 드럽게 못하네. 시작.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판매할 거 연인들에게 추천하는 상품입니다. 이걸요? 네. 선물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좀 아니지 않나. 내 애정의 증표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저렇게 확인하시는구나. 커플링 대신에? 네. 커플링 대신 이걸 이제 손가락에 막 쓰면 쓰는 건가요? 이거를? 뭐 손에 낄 수도 있는 그런 거 있지만 이제 뭐 몸에 두를 수도 있지 않나. 두르고 다니시는구나. 평상시에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럭키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주로 사용하고 싶으신지? 아, 웬만하면 이제 커플들에게 제가 약간 사용 권장을 드리지만 저 혼자서 사용한다. 좀 씁쓸하지만은 약간 우정이거나 아니면 저에게 이제 기념이 될 만한 걸로 선물하지 않을까. 아, 혼자선 절대 못 쓰는군요. 네, 생일 때 선물을 저도 괜찮겠지만 이제 커플로. 진짜 속 좁다. 분명 예. 혹시 이것도 먹어볼 수 있는 제품인가요? 아, 먹을 순 없습니다 이건. 아, 왜요? 아, 몸에 둘러야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먹을 순 없어요. 몸에 둘러야 하는 건가요? 아까 수갑도 먹었는데. 어허.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한테 제일 추천해주고 싶은 제품인가요? 여기는 지금 커플이 없기 때문에. 아, 이거 물건을 팔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야? 왜 시비 보세요? 아이, 근데 혹시 여러분들 지금은 솔로지만 이제 곧 언젠가는 이제 연인이 될 거 아니겠어요? 너나 잘해, 너나. 그만, 그만. 시간 다 됐습니다. 네. 저 봐도 되나요, 지금? 예, 보셔도 됩니다, 보셔도 됩니다. 봅니다. 아, 양식도 몸에 두르고 다니고 절대 커플들끼리 쓰고 혼자 절대 못 쓰고. 누구 있을 때. 아, 그래도 무난한 거 나왔네, 다행이다. 맞아, 맞아, 진짜 무난했어요. 넣기까지 했으니까 다음 규식님. 네. 자, 그럼 갑니다. 준비 시작.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여의고 두 여동생을 키우기 위해서 이 물건을 팔러 나왔습니다. 나중에서 많이 본 느낌이에요. 요즘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다들 외로움 많이 느끼시죠? 네. 집에 혼자 있을 때 본인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본인을 위해서. 다들 반응 봤을 때 제가 거의 다 맞춘 것 같아요, 이거. 외로울 때 쓴다 하셨잖아요. 네. 약간 술 안주 느낌인데 무슨 술이랑 잘 어울린 것 같으신가요, 이거? 아, 쉽지 않습니다. 이거 먹는 거 아니에요. 나님 믿으시나요? 아, 먹지 않아요, 이거. 나님 취향이 좀. 그러면 어떨 때 쓰세요, 규식님 같은 경우는? 말해도 뭐, 구체적으로. 되나요? 네네네, 구체적으로. 네네, 말하세요. 구체적으로 말하라고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 외로울 때 쓴다고 말했는데? 그니까요, 외로울 때. 진짜 말해요? 말씀하세요. 책임 안 진다? 이거 막 몸에 바르고. 어디 바를 건데? 어디 바를 거냐고요? 어디 쓸 건데? 엉덩이요. 외로우면 엉덩이에 이걸 바릅니까? 기분이 좋거든요. 엉덩이에다 이걸 바른다.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선물을 해준다. 어떤 사람한테 주면 좋을까요? 보통 규정님의... 여자친구한테 쓰면 좋죠. 여자친구 엉덩이에요? 네. 왜요? 저는 썼는데요? 엉덩이. 서로 발라줬는데요? 왜요? 요시가 이거 왜 쓸만 줄 알겠다. 당신이 솔로인 이유를 알고 아니? 상대도 좋다고 했는데? 뭐? 좋다고 했다고? 서로 만족했는데? 맞나보다. 쿠키는 진짜 사람이 아니야. 오호, 무슨 이거 쏴도 되나요 이거? 인신 공격하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쓰면은 네. 쓰고 난 다음엔 좀 어떨 것 같나요? 아, 이거 뒤처리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대로 두면은 다 날라가서 없어지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바르면은 이 향 같은 게 있잖아요. 바르는 그쵸. 것들은 어떤 향이 날까요 이거는? 향긋하죠. 약간 구수하고. 구수하고 향긋하다고요? 구수하고 향긋하고 무슨 구수? 아니 왜 빈손하면 안 되죠? 향긋하고 자, 그만. 네, 시간 다 됐습니다. 아니 먹는 거 아닌 거 같아. 자, 종류가 뭔 거 같나요? 치즈? 비슷한 거 치즈요? 이게 치즈로 간다고? 그래서 진절한다고? 엉덩이에 치즈를 바르고 죄송한데? 앞에 화면 켜주시면 됩니다.
출발. 자, 나은님 이거 술안주로 드시는군요. 좋게 드립니다. 자, 준비 시작. 네, 여러분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원 플러스 원으로 세일하고 있을 때 사시면 정말 좋거든요. 외로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 제품 지금 저희 홈쇼핑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의 가격 59,900원이지만 둘의 가격 89,900원에 아주 특가 세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지시면서.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시아라. 혹시 휴대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은? 밖에 뭐 지하철이라든가. 어? 그러면 들고 탈 수도 있고. 아, 들고 탈 수도 있고. 네네네, 그럼요. 아, 그럼 이거 약간 캐릭터 디자인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어, 원하시면 저희 또 아티스트 분이 계시기 때문에 또 이거 그려주거든요. 뭐 하시는 분이래? 일단 이유가 있네. 그럼요, 그럼요. 어디든지 간에 뭐 내가 예를 들어 밑구창이 너무 좋아. 그러면 이제 밑구창으로다가 이제 큼지막하게. 살래요. 요즘 젊은 분들은 인스타그램, SNS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어, 그쵸. 아, 그럼 거기다가 이제 태그 하나 뭐 추천하자면 어떤 거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까? 뭐 요즘 핫 아이템. 네, 드리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어떨 때 쓰면 좋나요? 어, 이런 건요, 뭐 웬만해서 지금 조금 날씨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뭐 네, 춥기도 그렇죠? 하고 덥기도 하고 하는데 사시사철 다 쓸 수 있어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각보다 통풍성도 정말 좋아요. 진짜요? 안 될 것 같은데. 에? 에? 뭐라고요? 아, 이거 혹시 재질이 어떻게 될까요? 재질 또한 가격별로 선별하실 수 있어요. 오, 가죽으로도 되나요? 가죽으로도 됩니다. 와, 좋은데? 그럼 냄새가 배지 않을까? 가죽 때문에 큰일이겠는데. 네, 네. 봐도 돼요? 네, 봐도 됩니다. 가죽에다 봐보면 쫄 소리군요. 야, 나 통풍 잘 됐네. 저거 통풍이면 어떡하. 다음에 꼭 지하철에 들고 타봐야겠다. 와, 간장약보다 고생이 없어? 다음에 꼭 지하철에 들고 탈게요. 인스타그램도 올려주세요. 이 나이템.